안녕하세요. 휠 후쿠오카 재팬의 희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항에 있는 베이사이드 플레이스 하카타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큐슈의 근처의 섬으로 배를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큐슈의 서쪽에 위치한 고또 열도에 있는 나가사키현의 신카미 고또로 갈 거예요. 저도 처음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고고! 신카미 고또까지는 타이코라고 하는 페리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승선권 매장은 하카타항의 J터미널 2층에 있습니다. 구입하신 승선권의 이름, 연령,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타이코 안은 호텔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객실의 타입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다. 선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카타항에서 신카미고토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신카미고토 쪽까지는 나가사키항 또는 사세부항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신카미고토는 고토 열도의 북쪽에 위치하는 동중국해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들입니다. 섬에 흘려드는 해류가 풍부한 자연 혜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카미고토에는 29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현재 그 아름다운 성당군의 세계유산 등록을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성당은 소중한 기도 장소이므로 방문할 때는 매너를 확실히 지키도록 합시다. 신카미고토에는 깊은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투어도 있습니다. 저기 거대한 암벽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저기 보이는 구멍은 마리아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와카마츠 항으로부터 배로 10분 정도 거리에 기리스탄 동굴이 있습니다. 네, 배를 타고 이곳으로 갈 수 있어요. すごい! 길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일본에서는 옛날 그리스도교를 금지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숨으면서도 신앙을 계속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동굴로 들어가는 길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치지 않게 가셔야 됩니다. 네, 이곳이 옛날 그리스도교 박해 당시 때 카톨릭 신자들이 배를 타고 와서 이곳 동굴에서 숨어 지냈다고 해요. 이런 어둡고 추운 동굴 안 속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 같아요. 저기 동굴 벽에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요. 저곳에 옛날에 아마 무언가를 장식해 놓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옛날 박해 당시에 이런 험한 동굴 속에 피해 와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신자들의 그 신앙심의 깊이를 정말 이곳에 직접 와서 굉장히 느꼈어요. 이곳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나왔다.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다. 당시 신자들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신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카미고토는 고또 우동의 발상지입니다. 고또 우동은 일본의 3대 우동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면은 둥글고 가늘어 삶아도 면이 잘 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옥 삼키라고 하는 먹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삶은 냄비로부터 면을 직접 건져 올려서 먹는 방법이에요. 찍어 먹는 국물은 주로 날치를 구려낸 국물이에요. 입맛에 맞춰서 파와 생강을 더해서 먹어요. 면발이 보통 우동보다 가늘지만 탄력있고 쫄깃쫄깃해요. 이 국물 맛이 진하고 정말 맛있어요. 그 밖에도 달걀과 간장을 더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숙소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로비는 넓고 탁 트인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호텔의 바로 눈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경치도 최고입니다. 와,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 바다 경치도 잘 보여요. 그 밖에도 독서 장소가 있고 정원을 산책하거나 하루를 한가로이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르게리타에서는 현지의 식품 재료를 사용한 이탈리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한때입니다. 호텔의 양측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침 해나 석양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어요. 바다가 훤히 다 보여요. 응? 야가타메노쇼? 어떤 가게지? 그래, 이마 나니오 야테마스카? 아, 처음 듣을까? 네. 이곳 공방에서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은혜가 미네랄 풍부한 천연소금을 만들어냅니다. 소금 공방의 바로 옆에서 현지의 여러가지 소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이외에도 현지의 특산물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네요. 고또 모자. 와! 이 나무가 바로 650년 정도 된 나무래요. 나무가 굉장하죠? 이곳 아래를 지나가면 정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파워스포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굉장히 크다. 아오카타 신사는 신카미고토 안에서도 유수의 오래된 신사입니다. 이날은 신사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어요. 네, 아이들이 뭔가 가마를 옮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고토카구라는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다가 진짜 맑고 예쁘죠? 신카미고토는 풍부한 자연과 깊은 신앙을 느낄 수 있는 섬이었어요. 이곳에는 아름다운 성당이 많이 있고 신카미고토의 기독교 역사와 문화를 접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요. 후쿠오카에서도 배를 타고 간편하게 올 수 있답니다. 꼭 신카미고토를 방문해보세요.